내일 모레 있을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는 상성상 토트넘이 그래도 공략해볼 만한 포인트들이 꽤나 있는 팀이 브라이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브라이튼이라는 팀 자체 그리고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이라는 감독 자체가 워낙에 볼 점유를 중시하는 팀이고 감독이죠.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포터 감독 시절부터 볼 점유가 굉장히 높은 팀이었고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라이튼이 맨시티, 아스날 다음으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팀입니다. 그만큼 브라이튼이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의 임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텔리니 감독이 콘테 감독과 달리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포인트는 조금 더 앞선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브라이튼이 볼 점유율이 매우 높은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수비 라인이나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에스투피냔, 코릴, 덩크, 벨트만, 그리고 카세이도 요 이제 한 5명의 후방 라인이 볼을 점유할 때 실수가 아예 안 나오는 라인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조금 더 전방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브라이튼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충분히 미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스텔리니 코치가 콘테 감독이 대행을 했던 그 시절의 장면들을 보면 토트넘이 조금 더 높은 라인에서 압박을 하고 볼을 빼앗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스텔리니 코치가 콘테 감독보다 조금 더 경기력이 좋아 보인다, 조금 더 공격적이다 라는 평가들이 있었던 건데 특히나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밑에 있는 호이비에르와 스킵 요 다섯 명의 라인을 아주 잘 활용해요. 이 다섯 명의 라인이 좁은 간격을 형성하고 있다가 볼이 전개되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여주면서 이 블럭 안에서 압박을 잘 해주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번 경기도 브라이튼이 어쨌든 길게 볼을 걷어내는 팀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최상위권에 있는 볼 점유율이 높은 팀, 후방 빌드업에 집중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을 빼앗아내는 순간 토트넘의 득점 찬스가 곧바로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데제르비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와 굉장히 흡사한 성향을 갖고 있는 팀이라서 매우 라인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텔리니 코치도 콘테 감독의 사단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 보니까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수비를 하고 넘어간다 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경기도 브라이튼이 아주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토트넘은 수비할 때 그래도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토트넘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마치 맨시티처럼 뭐 리버풀처럼 아스날처럼 볼 점유율을 좋아하는 팀이 토트넘을 만날 때마다 고전을 하고 반대로 토트넘은 오히려 하위권 팀을 만날 때보다 볼 점유율이 높은 상위권 팀을 만날 때 더 잘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토트넘의 특성상 케인과 손흥민 이 역습에 특화되어 있는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케인이 볼을 받아주고 손흥민이 뛰어나간다. 이 역습 패턴이 사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역대급으로 역습을 잘하는 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올라와서 경기를 할 때 당연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단순하게 조금 더 빠르게 손흥민의 수비 가담을 조금 더 덜어주고 약간 앞선에서 케인이 상대 수비수들과의 몸싸움을 버텨주고 이때 버텨주는 상황에서 후방에서 볼이 넘어오고 손흥민이 뛰어나가고 케인이 패스를 한다. 사실은 정말 단순한 패턴이지만 이 단순한 패턴으로 토트넘이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강팀을 만날 때마다 꽤나 좋은 모습들을 늘상 보여줬었거든요. 이제 그런 기억을 생각하면 분명히 브라이튼은 맨시티나 아스날 이런 팀들보다는 볼 점유나 역습에 대한 대처가 분명히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오히려 분명히 브라이튼의 분위기가 좋지만 공략해볼 만한 포인트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데제르비 감독은 사수올로 세리에 있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세리아를 보다가 아니 세리아에 이탈리아의 이 수비적인 축구에 이렇게 볼 점유율을 잘하는 감독이 있다니 하면서 먼저 연락을 했던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데제르비와 과르디올라의 이 성향이 매우 비슷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과르디올라 감독을 만날 때마다 토트넘이 분명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이유 그 포인트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전에서 손흥민의 100골이 충분히 나올 만한 포인트들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브라이튼이 토트넘의
수비적인 공백들을 공략할 포인트도 충분히 존재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미토마가 있습니다. 이 미토마의 플레이가 사실 이번 시즌 너무나 좋고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는 측면 공격수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튼도 이 미토마의 플레이를 살려주기 위한 형태들을 잘 만들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오른쪽 풀백의 벨트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벨트만은 사실 중앙 수비수도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포터 감독 때도 약간 3백처럼 만들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마치라는 선수를 굉장히 높게 끌어올려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카이세도라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이 옆에 있는 그로스가 있는데 처음에는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뜁니다. 그런데 그로스가 약간 올라와서 오른쪽 측면 공격을 도와주죠. 그리고 사실상 3백이지만 벨트만이 중앙 수비수와 풀백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공격이 진행될 때 약간 올라와져요. 왜 이렇게 올라와주냐? 그로스, 마치, 벨트만, 그리고 맥알리스터까지 약간 오른쪽으로 와주거든요. 이렇게 와준다는 건 한쪽으로 상대의 수비를 몰아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몰아넣었을 때 반대편에 미토마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미토마의 개인 기량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미토마가 상대 측면 수비수와 1대1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이 브라이튼에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이 토트넘에는 페드로 포로, 에메르송이 부상으로 이번 시즌 못 나오기 때문에 수비력이 약한, 물론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력이 아주 좋지 않은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 윙백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페드로 포로가 미토마를 과연 막아낼 수 있느냐?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에스투피냐니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와져요. 벨트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 수비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3백을 만들면서 이 에스투피냐니를 높게 올리는 이러한 전형을 가져가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미토마를 도와주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투피냐니 약간 올라와주면서 미토마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이때 상대 측면 수비수, 그러니까 토트넘에서는 페드로 포로겠죠? 페드로 포로가 끌려 나갈 때 이때 미토마에게 공간을 내어준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브라이튼이 잘 활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토트넘이 에버튼전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에메르송이 없을 때 페드로 포로가 나오면 공격적인 측면에선 좋지만 수비적인 측면이 매우 불안해지거든요. 과연 토트넘은 이 미토마 쪽에서 이 불안한 오른쪽 측면 수비를 얼마나 잘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 미토마가 계속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페드로 포로가 끌려나가면 로메로가 커버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이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는 게 미토마가 워낙에 이제 상대팀들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미토마 쪽으로 쏠리면 앞선에 있는 맥알리스터가 뭐 월드컵에서 보셨겠지만 이 맥알리스터의 장점은 플레이메이킹보다 열심히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능력에 있거든요. 그래서 맥알리스터가 오히려 2선에 있다가 1선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이러한 패턴들을 계속 만들어요. 미토마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브라이튼의 공격 작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미토마 활용법을 얼마나 토트넘이 막아내느냐, 이것에 이번 토트넘의 경기 결과도 달려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당연하게도 이제 손흥민과 미토마의 대결이 매우 관심사가 높은 경기인데 이제 저희는 내일 모레 현재는 로마에 있거든요. 이 로마에서 런던으로 날아가서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예정입니다. 이제 또 혹시나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이 그 경기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100호 골이 나온다면 이제 많은 분들께 생생한 현장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